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와, 보셨나요? 오늘 개장 직후에 코스피가 3000을 뚫고 네.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은 좀 아쉽습니다만 정말 돋보이는 건 우리 동학개미들의 순매수가 아닐까 싶어요. 아, 증시 대기자금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일일 순매수 규모 보면 네. 개인들 정말 나만 빼고 돈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도 네, 좀 네. 하게 되고 중요한 건 이제 3000 찍었으니까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허무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또 앞으로 1개월 혹은 3개월 이후에 수익률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어느새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장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개장 직후에 3027포인트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현재는 0.12%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987포인트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도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0.34% 하락으로 982포인트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 막상 마카 통해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막상 종목들입니다. 오늘 현대약품이 25% 급등 보였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도 나란히 25%대 강세 기록했고요. 그 밖에 키움증권, SK, 카카오까지 급등세 연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흐름 따라서 보통 흘러가는 이 증권주여서 주목을 받아가는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키움증권 4분기 호실적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8.92%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점 대비 오름폭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현재는 15만 원 선 밑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보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4개월 만에 40만 원 돌파 해냈습니다. 산업은행이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1,00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9% 상승 보여주고요. 현재는 40만 5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락했던 마카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동우나나텍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5% 약세 기록했고요. HLB가 8%대 하락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코스모 신소재, 진 매트릭스도 오늘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먼저 동우나나텍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부담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11,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재무 개선 자금 마련을 위해서 두산 오너 일가가 이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주가를 좀 짓누르는 흐름인데요. 현재 4.56% 하락으로 5만 5천 원 선 소폭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안에서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지 메리츠 증권 광화문 센터 이희권 지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차장님에서 지장장님으로 승진을 하셨네요. 오늘 코스피도 의미 있는 반등 보였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막상막하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카카오입니다. 산업은행에 자회사 투자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반등 나서주고 있는데요. 40만 원 돌파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매수 의견, 입방향이 원래 더 열려 있었다 의견 드리겠고요.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카오, 뭐 네이버, 엔소프트를 보실 때,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언택트 종목이니까 향후에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이 돼서, 이런 재택근무가 많아질 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언택트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은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됨에 따라서 성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이들 업체들의 성장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도
코로나에 인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오프라인의 온라인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 오프라인의 온라인화 그리고 언택트 플랫폼 업체들의 승자 독식이 가속화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나 뭐 치료제 등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 그 언택트 플랫폼 업체들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와 무관하게 승자 독식 구조는 향후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가 상승하고 있지만 네이버 또한 NC소프트와 카카오 마찬가지로 정말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의견 드리겠고요. 세부적으로 카카오를 보시면 이번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먼저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뉴스에 접할 때 산업은행은 조금 부실한 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정책적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해주는 뉴스를 많이 노출되었을 텐데요. 이번에 산업은행이 투자한 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기보다는 향후에 그 먹거리에 대해서 더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 워크 그리고 카카오 클라우드 등 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 투자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그 밸류에이션 지분 가치를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는 요소로 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이 카카오라는 그 네임밸류 플랫폼의 덕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과거에 카카오는 이런 네임밸류를 통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숫자로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윗단이 열려 있고 추가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카 종목 동훈 아나텍 보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흑자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들 나와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도 랠리, 쌍끌이 매도 보여주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영업이익 흑자라는 그 뉘앙스보다 흑자의 대폭 증가가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보통 턴어라운드 하면 이익이 뭐 10억, 20억 단위로 나면서 가까스로 턴어라운드 생각하시는데요.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40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과 동시에 대규모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건데요. 영업이익 240억 이 컨센서스인데 이 240억을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은 여전히 싼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외국인 기관들이 5일 동안 팔고 있어서 주가가 눌리지만 업황이 나빠졌다 그리고 향후에 추정 실적이 나빠졌다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단기 조정,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업황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그 업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사가 그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 그러니까 자동 초점을 맞추는 드라이버 IC가 이미 글로벌 1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캐시카우는 계속 확보해 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성장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OIS 드라이버 IC가 그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 OIS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용 드라이버 IC인데요. 대표적인 고객사가 중화권, 이 하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굉장히 크게 받으면서 하웨이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이 하웨이와 중화권에 있는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미국의 하웨이 제재를 굉장히 이 역전의 수단, 기회의 수단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약 1.2억 대에서 1.3억 대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샤오미, 오포, 비보의 출하량 증가율은 이를 훨씬 더 넘어선 2억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샤오미, 오포, 비보의 확대를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도 영업이익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그 TOF 드라이버 IC가 채택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만약 이 채택이 현실화될 경우에 동사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켜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한때 매도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조정시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9,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하락할 때가 기회라고 하십니다. 동훈 아나텍 챙겨봤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9,400원 주셨습니다. 자,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지난 12월 9일에 매수 사인 주신 다음에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11%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때 목표가가 220,000원이었는데요. 계속 가져가면 터치하겠죠? 네. 충분하고요. 만약 터치한다라고 하더라도 목표가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당시 그 언급되는 이유가 현대차는 전기차 플랫폼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이 전기차가 소비자들에게 확대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유럽이 그 내연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함에 따라서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메이커 단에서 공급 물량으로 자동차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는 기업이 그 드라이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차는 그 고객이 원한다는 것은 이 시장의 그 가속도가 더욱더 붙을 것이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 기아차의 MS 확대도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마치 그 과거에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그 먼저 치고 나가고 독점하고 있었지만 삼성이 갤럭시를 통해서 가파르게 그 따라간 그런 현상과 마찬가지인데요. 논 테슬라 시장에서 저는 현대차의 이런 그 플랫폼 확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멀티플 상향 외에도 올해 영업이익이 FN 가이드 기준으로 6.7조 원. 이는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2배 성장하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작년 대비해서 2배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익도 좋아지고 멀티플도 좋아진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만약 여기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배구조 개편이 됐을 때 현대차 또한 글로비스와 함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가 도달 시 목표가 상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좋게 보고 계시네요. 목표가 22만 원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이희권 지점장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